안녕하세요. 베트남 스토리 호박삼촌입니다. 오늘 영상의 내용은 바로 병원 이야기입니다. 베트남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한국분들이 찾아가서 진료받기 가장 편한 곳 병원 한 두 군데 정도를 영상으로 좀 담아보려고 해요. 일단은 대화가 가능한 병원들, 그런 병원들 위주로 다 생각을 해봤고요. 오늘 찾아가는 병원은 제가 직접 가서 진료를 받아봤던 병원입니다. 뭐 많은 병원을 소개할 수는 없고요. 대표적인 병원 두 군데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본에 있는 다이아몬드 프라자 입구입니다. 정면 입구인데 제가 찾아갈 패밀리 메디컬 병원이 이 다이아몬드 프라자 정면에서 우측 코너를 돌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. 위한 서비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카탈로그도 좀 있어요.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아쉽게도 카메라 촬영이 안 돼서 병원 내부에서는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안에 내부를 좀 잠시 둘러봤는데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핸드폰으로 조금 찍었는데 일본 지역 다이아몬드 프라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찾기도 쉬우시고요. 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합니다. 급하게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다이아몬드 프라자 뒤편에 있는 패밀리 메디컬 병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커피 한잔 마시고 다음 병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요. 다음은 지금은 일반 진료는 끝난 것 같고요. 응급실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말에 오실 때는 일반 진료는 안 되고 응급실로 바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람찡, 안녕. 배 아파요. 오늘 토요일이라서 일반 진료 안 하는 것 같아. 응급실만 하는 것 같아.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자. 죽을 것 같아? 저기 바오베 있다. 바오베한테 물어봐. 도망갔어. 징아, 무서워? 그러게 왜 아파? 위험이나 뭐 그런 건가 보다. 잠 못 잤어? 괜찮을 거야, 걱정하지 마. 삼촌 바깥에 나가서 좀 기다릴게, 담배 피면서. 저 아빠도 죽겠어요. 삼촌 왜 담배 피워요? 검사 금방 끝나니까.
일단 앞으로 와. 어, 다 끝났어? 뭐래, 의사가? 검색한 후에 위장 염증? 네, 염증했습니다. 아, 크게 아픈 건 아니네. 근데 치료 계속 받아야 된대? 병원비 얼마 나왔어? 너무 비싸요. 아까 비싸요. 뭐야, 엑스레이도 찍었어? 네. 어? 찡이 뱃속이야? 네. 얼마 나왔는데? 100. 280. 36,000 돈. 어우, 야, 씨. 아이고, 람찡. 오늘 큰돈 해 먹었네. 어? 오늘 라면만 먹어요. 라면만 먹어야 돼? 돈 없어요. 돈 없어요. 아이고, 이런. 저는 병원에 자주 가야 됩니다. 어, 자주 와야 된대? 네, 많이 쉬어야 합니다. 의사가 좀 쉬라고? 그렇게 얘기했어? 어. 근데 병원 어떤 거 같아, 여기? 근데 비싸다. 어쨌든 오늘 고생했어, 찡이. 잘 먹고 잘 쉬고 그 병원 자주 오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. 삼촌이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. 근데 먹어도 돼? 진짜? 먹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 남찡냥. 알았어, 가자, 밥 먹으러. 네, 이렇게 오늘 병원 투어를 했습니다. 다이아몬드 플라자에 있는 패밀리 메디컬. 패밀리 메디컬 알아요? 네, 알아요. 베트남에서 되게 유명한 데예요? 네, 유명해요. 그리고 아까 찡냥이 갔다 온 FB. 거기도 유명하죠? 유명해요. 왜 FB 좋아합니까? 아, 서비스 너무 좋아요. 한국 분들이 가기 좋은 치민에 있는 병원 군데 네. 해서 갔다 온 거예요. 네. FB 해피스토 안에 한국 사람 서비스 있습니다. 아프면 걱정하지 마세요. 한국어 통역사 있습니다.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간단하게 치민에 있는 종합병원 두 군데 정도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병원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군에 있는 패밀리 메디컬이나 7군에 있는 FP 병원을 찾으시면 병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24시간 응급실. 네. 영어로 뭐예요? Emergency room. 아, 참,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여행자 보험이 가능하답니다. 찡냥. 네. 아프지 말아요. 안 예뻐요? 안 예뻐. 예뻐졌습니다. 저는 요즘은 305. 안구 너무 크지 않아요. 삼촌 생각이 똑같은데? 미안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